연필 잘했지? 앞으로 너 많이 인정해 줄 거야. 사랑해 줄 거야. 자, 진주는 해람한테 왜 오셨나요? 영혼의 빛깔이 그거예요. 영혼의 빛깔이 순서입니까? 네. 대충 내가 어떤 여자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 남존엽이 약간 느껴. 똑같이 못해. 여자 다 남존엽이야. 우리나라 여자도. 아, 없는 사람 없지. 근데 남존엽인데 다 빛깔이 달라. 사랑받는 빛깔과 아픈 빛깔도. 진짜 우리 진주 눈이 커졌네. 옛날에 쬐만 했는데 너 해라엄마한테 두 번 처맞고 나더니 눈이 만방울만 해졌네. 눈이 커졌으니까 잘 보이겠다. 되게 이용당했던 여자가 있어. 남존여비로 순종적으로 사랑했는데 그 순종적인 사랑을 이용한 거지 남자들이. 그래서 정말 그 남자를 위해서 목숨 바쳐 헌신하고 다 줬는데 마지막에 버림받고 그런 조상들이 있어. 그때 그 순수한 마음에 상처 입었어. 무시당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너는 남자한테 마음을 다 주고 진심으로 순종하고 다 해주면 무시당해. 바보 취급받아. 그건 열등해. 이렇게 느끼는 게 있어. 그래서 네가 거꾸로 먼저 무시당할까봐 들여서 무시하지? 막 무시하고 아 별로 안 좋아하는 척하고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겁을 내고 그리고 조금만 상처받아도 엄청 무시당하고 이용당한 것처럼 느껴져. 그래서 막 살기 쓰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 여자의 아픔을 인정 안 해서 그 여자가 보는 시각이 어떤 시각이냐면 너무 상처를 입은 여자야. 비유를 하자면 온몸이 피투성이. 너무 배신당해서 이용당해서. 사실은 여자가 이쁘면 손도 잡고 섹스도 하자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만 뭐야 날 육체를 이용하려고 그래? 뭐 이렇게 올라와. 다 모든 게. 그리고 너는 내 육체만 좋아하지? 이렇게 올라오고 또 그렇게 손잡거나 스킨십 같은 걸 안 하면 또 이번엔 이러지. 나는 안 좋아하는구나. 괜히 딴 거로 이용해 먹으려고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만나는구나. 또 이러고.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생각해. 그 시각으로 보니까 그 여자가. 왜? 조금만 건드려도 아파. 그 아픔을 네가 다 인정해줘야 그 여자가 좀 건강해져야 남자가 조금 이렇게 건드려도 안 아픈 거야. 그리고 사랑하다 보면 싸울 때도 있고 오해할 때도 있잖아. 근데 그러면서 그게 풀어지고 해야 되는데 너무 아픈 여자는 조금만 건드려도 그걸 참아내지 못하고 그리고 상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그게 자기의 문제라고 생각 안 해. 자기 아픈 상처가 커서 상대를 이해를 못 해주고 상대의 그 사랑조차도 미움으로 받아들인다는 거를 몰라. 그리고 상대를 원망하면서 버림받는다고 하면서 버리게 돼. 그 여자는 자존심이 세졌어. 자존심이 뭐냐면 아가 열등감이야. 상처가 없는 여자는 자존심을 부리지 않아. 아프면 아빠 또 나 이용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자존심이 강한 여자는 이용당한다는 마음이 올라오면 너무 자존심 상해. 이 마음을 인정하는 게. 그래서 자꾸 아닌 척하고 속으로는 상처받고. 그래서 어떤 남자랑도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 여자가 살면. 그리고 그 여자는 사랑을 극도로 거부하니까 무서워하고. 그치? 그리고 계속 사랑을 받아도 이게 배신당하고 이용당한다고 느끼는 여자니까 사랑에 대한 굶주림이 있어서 너무 사랑받고 싶어. 그냥 밑에는 너도 그건 알지. 너무 사랑받고 싶은 마음 올라오지. 그치? 처절히 사랑받고 싶어. 그래서 남자한테는 사랑을 못 받아. 같이 있으면 막 무시당할까봐 두려워서 먼저 무시하고 이용당할까봐 두려워서 어 나 별로 너 안 좋아해. 나 이용할 생각하지 마. 자꾸 이렇게 표현하고 나도 모르게. 그랬다가 좀 편안하거나 일을 하거나 다른 여자 친구들이랑 있을 때 뭐 이럴 때는 그게 올라와. 그래서 막 일하는 거 귀찮고 나 그냥 편히 쉬고 싶고 사랑만 받고 싶고 조금 더 힘든 걸 안 하려고 해. 사랑 못 받은 그 여자는 불가능한 방법으로 사랑 받겠다고 하지. 힘들어야 사랑 받아. 연애도 힘들잖아. 아프고 그렇지? 일할 때도 힘들게 일해야 결과물이 좋아야 사랑 받듯이. 근데 그걸 피해. 너무 사랑 못 받아서 온몸이 상처돼. 내가 어떻게 일을 해. 힘들어 죽겠네. 니들 나 좀 봐줘. 다 나 그냥 이뻐. 해.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여자가 사랑을 못 받아. 그리고 맨날 슬퍼해. 나는 남자가 날 안 좋아해. 그게 아닌데. 내가 거부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맨날 슬퍼해. 그러면서 그 아기가 발달한 게 뭐냐면 너무 사랑받고 싶으니까 나 사랑해주세요. 이 표현을 못하고 이렇게 톡톡 쏘듯이
상대에게 내가 이렇게 남자가 나를 건드리면 아프거든. 그 이 아픔을 표현하는 거지. 유머 있고 위트 있게 이렇게 톡 쏜다고 하지. 사이다 콜라처럼 톡 쏘는 여자야 너는. 걔가 그 톡 쏘는 게 아파서 톡 쏘는 거거든. 근데 그게 세면 살기야. 옛날에 우리 아기 살기였어. 근데 이게 약해져서 살짝 쏘면 매력이 있는 거지. 약간 시크하고 약간 도도하고 이런 매력이 있는 그런 성격이 있단 말이야. 그 아이가 아픔 때문에. 근데 그 아이를 아픔을 인정해주면 그 톡 쏘는 맛도 위트가 되고 재미가 되고 그것 좋아하는 사랑이 되는 거야. 엄청 사랑스러운 여자가 돼. 걔를 인정하면. 그래서 너는 그 아픔을 인정해야 돼. 배신당하고 이용당하고 한 그 여자가 엄청 남존여비 뿐이 아니라 순정파야.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 근데 그게 그렇게 매력이 있을 수가 없어. 남자가 놀려먹고 뭐 이래서 다 순진하게 믿군 예 이렇게 그러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그렇게 몇 번 배신당했다고 해서 배신당해도 툭 털고 또 하고 하다 보면 날 진짜 사랑해준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아픔 때문에 사랑을 더 이상 못하는 거야. 오해하니까 계속. 그 아픔을 인정하고 네 존재의 그 여자가 사실은 엄청 순종적이면서 무한한 사랑을 하는 순진한 사람. 아주 그냥 그 뭐라 그래 순정파의 사랑을 하는 순수한 여자라는 걸 인정해야 돼. 그리고 그 여자는 사랑받고 그럴 때 명랑하고 재미있어. 유쾌하고 활발하고 유머 감각도 있고 머리가 좋아. 그 여자를 인정해야 되는데 너는 그 여자의 어떤 면을 보냐면 배신당하고 아프고 그러니까 넌 열등한 여자고 바보처럼 이용당한 여자고 이렇게 그 여자를 수치주고 무시해. 그래서 그 여자가 인정을 못 받아서 걔가 엄청 귀여운 애인데 사랑받고 싶은 게 죄니? 더군다나 그렇게 내가 헬 엄마가 남자라면 너 같은 그 네 속에 있는 그 여자 같은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을 거야. 왜? 같이 있으면 귀엽고 유쾌하고 재미있는데 지극히 헌신적이고 순수해. 그럼 얼마나 귀엽니? 그럴 것 같아. 너무 사랑스러운 여자인데 걔를 열등하다고 하면서 네가 무시하고 수치주고. 무서운 능력이야. 어떤 사람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거. 근데 그걸 수치주면서 야 너는 뭐 그렇게 이용당하면서 이용당하면 안 돼? 헬 엄마는 살면서 이용도 많이 당했지. 남자들한테. 하지만 후회 안 해. 내가 사랑했으면 된 거야. 내 사랑은 아름다웠어. 난 진심이었어. 자기가 이용했던 말들 난 그런 거 몰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으니까 내 인생에 좋은 추억이야. 그렇게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었다는 내 자신이 아름답지. 상대가 날 버리고 배신하고 이용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이고 그 사람의 우주고 인정해줘야 돼 나름. 그걸 그 사람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닌 거. 너는 그 여자 얘기를 막 뭐 열등하고 수치스럽다고 배신당하고 이용당했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어. 그러다가 깨달음까지 가는 거야. 우주의 사랑을 그래야 받을 수 있거든. 그런 걸 인정해. 배신당한 사람도 인정해야 돼. 아파도 아픔을 안 느끼려고 하는 거지. 그 네가 수치주지 세상이 수치주는 게 아니고 네가 그 예쁜 아기를 수치주고 있어. 걔를 인정해야 돼. 그러면 걔는 너무 사랑스러워. 귀엽고 정도 많고 다재다능하고 그리고 일도 잘할 수 있어. 왜? 사랑을 듬뿍 받은 여자는 일을 몰입해서 잘할 수 있어. 지금은 네가 걔를 사랑 안 해주니까 걔가 맨날 골이 나갖고 사랑 못 받는 거야 이러지. 너를 인정해. 엄청 귀여운 애가 있어. 그리고 헬 엄마랑 공명하는 게 그 부분인 것 같아. 내가 순정파거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몇 번 배신당했지. 나중에 알았지. 내 돈 때문에 만났다. 돈도 많이 뺏고 버림받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날 이용하려고 했다는 거. 뭐 이런 거를 내가 몇몇은 알았거든. 근데 그중에 내가 진짜로 좋아했던 사람도 있고 후회하지 않아. 그것도 내 인생에 한 잔인하게 버림받은 단면이고 잔인하게 그는 날 버렸지만 나는 순수하게 사랑했으니까 그걸로 된 거야. 그리고 그 수치를 감당하는 건 내 몫이지. 그치? 중요한 건 그 아픔을 인정하고 순수성을 잃지 않아야 아름다운 사람이 돼. 속고 속고 또 속아도 그걸 유지할 수 있어야 돼. 거기에서 아프다고 그걸 버리면 똑같은 사랑을 하는 사람이 돼. 남을 이용해 먹고 그게 아름다워? 똑같이 하게 돼. 이용 안 당하려고 이용해 먹고
배신 안 당하려고 배신하고 미리 의도적으로 계산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은 결코 자기가 할 때 아름답지 않고 행복하지 않을 거야. 남이 어떻게 대하든 나는 순수하게 행복하게 사람으로 사는 거야. 그게 어려운 것 같지만 가장 잘 사는 길이고 가장 쉬운 길이고 성공하는 길이고 그게 나를 사랑하는 길이야. 내 순수성을 지키는 거. 근데 대부분 현대인들은 순수한 자기를 바보 같다고, 열등하다고. 아니 이쁜 애기를 다 버려서 수치주고 자기가. 네가 어떤 부분은 성이랑도 공명하는 게 있었는데 조금 빛깔이 달라. 근데 그런 게 있어. 엄청 순수한 사랑을, 그 여자가 얼마나 아름다운 건데 그 모습이. 그리고 되게 귀엽기까지 하고 애기 같은 면도 있어. 네가 귀여움, 귀여움 그런 것들도 다 수치스럽다 버리고 네가 여자를. 응? 이 녀석아. 근데 그 여자가 완전히 걸레가 됐어. 아 불쌍해. 가슴이 아파. 너한테 그런 대접 받았어. 너한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여자라고 인정받고 싶은데 너한테 그런 대접 받아서 가슴이 아파. 찢어지게. 네가 그 여자를 인정해야 돼. 걔는 엄청 이쁜 애니까. 알아들어? 걔 인정하면은 혜랑한테 꼭 신사랑받고 남자들은 물론 좋아하고 너도 약간 만인의 요정이 될 그게 있네. 약간 팅커벨, 팅커벨이 좀 그렇지 왜? 톡톡하잖아. 톡톡 이렇게 하면서도 귀엽잖아. 뭐 이렇게 하잖아. 약간 그런 기질이 있어. 매력이 있단 말이야. 엄청 이쁜 스타성이 있는 거네. 너도 약간 그냥 효정이는 그냥 미모에 집중시키는데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 매력이 있어. 그러면서도 엄청 순수하니까 귀엽고 인정하는 거다잉. 엄청 예쁘고 기운하게 됐어. 기운. 그래서 너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약간 베네 쪼고리 같은 느낌. 아기가 있어 진짜. 근데 이렇게 베네 쪼고리 냄새 맡으면 베이비 파우더 냄새 아니라 분유 냄새 그게 날 것 같은 그런 그 아기가 그래. 너무 순수해서 애기들은 왜 엄마가 이런 거야? 니 이러잖아. 남자가 뭐라고 하면 맞아 이렇게 하면 다 우리 내 남자친구 다 맞아 이런 그런 귀여운 게 있는데 그게 누가 그러냐면 필주와 가까운 거래. 내가 보면 엄청 무시하고 자기 남편을 이렇게 미워하는 것 같아도 우리 남편이 다 오라 뭐 이런 애기 같은 순수하게 좋아하는 그 아가가 있거든. 근데 걔도 좀 톡톡거리지 좀. 근데 네가 그게 있네. 베이비 파우더 같은 그런 분. 그래서 너한테 뭐가 많냐면 그 파우더 분 같은 아주 아주 연한 핑크 파우더 같은 또는 아이보리 노랑도 아주 베이비 노랑이지. 아주 흰색 많이 섞인 그런 파스텔도 그냥 흰색이 많이 섞인 그런 파스텔. 우유 냄새 날 것 같은 아기들 분유 냄새 날 파우더 냄새 날 것 같은 그런 색깔. 그런 색깔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독사 사이다처럼 청량음료 같아. 네가 어떨 때 말할 때 뭐 위트가 있지 재치가 있지. 그래서 톡 쏘는 빛깔이 어울려. 톡 쏘는 빛깔이면 어떤 빛깔일까? 약간 파란 쨍한 청록색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빨간이라든가 이게 진해서 상큼한 빛깔. 근데 상큼한 빛깔에 이런 다홍색 아주 짙은 빨강도 아니고 주황과 빨강의 약간 중간이라든가 아니면 청색과 녹색의 중간 청록 이렇게 두 색깔의 중간인데 이게 흐릿하지 않고 쨍한 색깔이 있지. 그러면서 약간 오묘하면서 뚜렷한 색깔 그런 색깔 두 가지가 어울려. 좋아하는 색이야? 그 색이 어울려. 그래서 이 속에는 아기가 있고 되게 발랄하고 귀여운 소녀가 있는데 동시에 아주 날카로운 침이 있어. 장미에 가시 있듯이. 그게 또 매력 포인트야. 되게 똑똑한 여자가 또 하나 있단 말이야. 지능이 높은. 근데 네가 그 여자를 인정 안 해주니까 그 귀여운 그 청순하고 귀엽고 사랑이 엄청 많아. 아기도 못 쓰고 그래서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그 머리 좋고 똑똑해서 톡 쏘면서 유머 있게 네 일을 하고 정열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여자도 못 쓰고 그러고 있는 거야. 네가 그 여자를 싹 다 버려서. 근데 이제 헤라 엄마한테 미움 쓰다가 혼나갖고 두 번 혼난 다음에 눈이 좀 커지면서 그 아기가 좀 인정을 받았어 너. 그치? 저번에 휴가 갔다 와서 눈이 더 커졌네. 왕방울 말하네. 야 너 눈 되게 이쁘다. 원래 미인이 뭐냐면 쌍꺼풀이 없으면서 큰 눈이 예쁜 눈인데 진짜? 근데 진짜 네 눈이 두 배 이상 커졌네. 제가 그렇게 작았어요?
너 옛날에 안 컸어. 사진을 봐. 지금 봐봐. 너 이제 이거 편집하면 봐. 눈이 완방울 만하잖아. 근데 쌍꺼풀이 없고. 어디 보자. 관상이 변했지 봐. 관상이 귀여워졌어. 옛날에 여기 심술이 있던 게 다 사라졌네. 심술이 있었어. 근데 고집은 아까 좀 남아 있어요. 탱수의 고집이 바보 열띠기 미량 박씨 니네 엄마 거네. 열띠기 바보의 고집이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그것도 귀여워졌어요. 뭘 따고도 이렇게 귀여워졌네. 코도 겸손해졌어. 고집 부리는 코가 좀 겸손해지고. 귀요미가 나오네. 뭐야 그 여자 인정. 걔가 가슴이 너무 아파. 자기 수치줘서 그렇게 예쁜데. 그리고 앞으로도 똑같아. 수치당하고 버림받고 남자한테 그래도 그 사람의 문제야. 그 사람의 인성과 그 사람의 수치지. 이 수치가 아니란다. 나는 순수하게 사랑했으면 된 거야. 내 수치는 뭐야? 내가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했거나 삿된 마음이 있었거나 내 사랑을 수치 줬다면 내가 내 수치지 그거. 하지만 내가 그냥 순수하게 사랑했고 내 사랑을 인정하고 표현했으면 나는 부끄러울 게 없는 거야. 왜 그 여자 수치줘? 얼마나 귀엽는데. 알겠냐고? 그걸 유지하고 살아야 네가 할머니가 돼도 애기가 있어도 귀여운 거야. 애기가 있으니까 귀염귀염 애기가 말도 잘하고 이렇게 좀 똘똘한 애기가. 알겠니? 빛깔은 그렇고 그리고 이제 크리스탈로 치자면 그런 아주 이렇게 파스텔 컬러 이제 많이 섞인 그런 파스텔 컬러나 아니면 내가 말한 그런 쨍한 색깔. 그래서 아주 쨍한 지난번에 얘기한 그 무슨 터키성 터키성이나 이렇게 불투명한데 색깔이 아주 그냥 쨍한 고운 경우. 그리고 의상도 그런 거 입으면 예쁘고 잘 어울릴 거야. 자 내가 영혼의 빛깔 얘기하니까 어때? 생각했던 거랑? 좀 조금 달랐어. 어떤 면에서? 그 순종적인 여자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순종적이란 건 무조건 남자 말을 듣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런 거지. 되게 똑똑한데 남자가 어떤 걸 얘기할 때 같이 관심을 가져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여자들은 남편이 뭘 좋아해도 너는 너대로 해, 난 나대로 할게 이렇게. 그렇게 고집부리거든? 근데 우리 애기는 자기의 그 순수한 사랑 상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인정하는 게 수치스러워도 고집부리는 애기지 그런 고집이 아니야. 네가 진짜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뭘 관심을 가지면 너는 같이 막 관심을 가져줘. 근데 그거를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좋아. 그게 저 남자가 이걸 좋아하니까 그냥 좋아해. 뭔 말이지? 근데 그런 여자가 남자 사랑을 최고 많이 받아. 나가 남자 같으면 난 그런 여자랑 살아. 내가 관심 가져준 거를 자기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맞아 이러면서 같이 관심을 막 가져주는 거지. 같이 관심 갖고 같이 좋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왜냐면 그것도 능력이야. 자기가 관심 없는 걸 전혀 못 보는 여자들은 그게 안 돼. 근데 너는 재미있어 하면서 막 같이 관심을 가져준다고. 그리고 남편이 맞다고 막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예전에 상신아가 그런 말한 적 있어 나한테. 자기가 날 되게 존경한다고 이렇게 얘기했나 봐. 필주아가한테. 그때 필주아가가 나를 되게 존경하는 거야. 이유가 뭔지 알아? 남편이 존경하는 분이라. 근데 그때 내가 되게 감동했어. 저런 부인이라면 남편이 너무 행복하겠다. 그래서 상신이가 달리 보이고 상신이가 올라가는 거지. 달리 보이고 필주하기도 달리 보이고. 그게 무조건적인 믿음이잖아. 믿어주는 거잖아 상대를. 너무 아름다웠어 그 마음이. 근데 네가 그게 있어. 그렇게 해준단 말이야 네가. 물론 심술부리 고집부릴 때 안 해주지만 이해는 안 해주겠지만 그런 순종적이라는 거야. 뭐 이렇게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이러진 않아. 자기의 그 분별심이라든가 자기의 그 주장은 있지. 하지만 그렇게 해준다고 같이 이렇게 이왕이면 이렇게 뭔가 기뻐하게 해주고 싶어.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막 이렇게 같이 해주는 그런 순종성이 있는 거야. 이해되니? 그건 있는 거 알겠어? 저는 그거 반대로 생각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막 너무 이렇게 하니까 난 너무 내가 없나? 라고 생각했었어요. 아니야.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야. 근데 네 판단은 또 있잖아. 네 판단이 있어서 얘기하잖아. 그건 이런 거 같아.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판단은 있는데 뭘 좋아하고 할 때 이왕이면 그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해서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기쁘게 해주고 싶어.
근데 어떤 사람의 가장 귀엽고 사랑받을 만한 면이 뭐냐면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 조금이라도 있어야 돼. 그게 없는 아기는 참 마음 공부하기 힘든 아기야. 왜냐면 그게 사랑이야. 우리 마스터 아기들이 나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막 생일 때 막 이렇게 뭘 해주면 내로 막 어머 돈이 없냐 뭐가 없냐 내가 그냥 사 먹어도 되고 하지만 왜 기쁜 거야? 마음이잖아. 나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 날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아는 거지. 근데 입으로 널 사랑해 그런데 원하는 거 하나도 안 해주는 거야 만약에.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 힘들게 해. 그럼 사랑 아니지 그치? 근데 네가 그게 사랑을 그렇게 표현한다고 남자 아기한테 그러면 막 행복한 거지. 근데 그게 남자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그거를 이렇게 옆에 사람들한테 쓰는 거지. 헤라 엄마한테도 그걸 못 써서 혼난 거야. 왜 기뻐해주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이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걸 표현해야지 왜 안 해줘? 왜 안 해줘? 그리고선 사랑 못 받았다고 입을 내밀고 있어. 아니 난 몰랐는데? 난 네가 날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표현을 안 해서 아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혼났지. 표현해야 돼. 그래야지 네 우주의 사랑이 커지고 헤라 엄마한테 사랑받고 헤라 엄마한테 사랑받아야 이제 다른 사람한테 막 사랑받을 수 있는 거야. 세상의 사랑도 받고. 근데 우리 아기 요즘 그거 잘해서 아주 이뻐요. 좋아? 네. 너 지금 웃을 때 애기 같았어. 자, 그러고서는 갔대? 생각한 거랑 영혼의 빛깔이? 아, 파스텔 색깔이 나올 줄 몰랐어요. 몰랐어? 네. 이게 아까 파스텔이 그냥 이렇게 파랑색, 핑크색 이런 게 아니라 파우더를 많이 섞어요. 흰색이 많이 들어가요. 그 거의 흰색에 조금 색깔이 들어간 그런 파스텔인데 약간 맡으면 옛날에 코티분 같은 냄새 날 것 같아. 애기 냄새 날 것 같아. 그 파스텔. 그러면 되게 귀염귀염한 색깔이지. 되게 순수하고. 응? 그러면 다 맞아? 응. 근데 너 왜 이렇게 개두렴 나오냐? 지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알았어. 그 여자가 들켜서 그 상처받은 여자 아기가 딱 들켜서 너무 두려워. 어우, 내 다리가 마비됐어. 딱 들켰어. 너무 두려워. 아니 그렇게 이쁜 아기를 그러니까 계속 수치주고 들킬까봐 두렵다고 계속 수치준 거야. 그랬더니 수치가 아니라 이게 사랑인 줄 딱 알아차리니까 개두려움이 올라왔네.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달달 떠는 여자아기가 이제 들켜가고 두려움이 막 방출이 되고 있어. 인정이 되지? 그 아기가 누군지 알겠지? 그 아기한테 얘기했다. 아가야 엄마한테 오기 잘했지? 수백 년을 떠돌다. 수백 년이 아니다. 니네 조상은 한 천년을 떠돌 것 같다. 얼마나 서러니. 이쁜 너를 다 수치주고 이해 안 해주고 열등하다고 수치스럽다고 미워했어. 엄마가 따가로 봤지 너를. 얼마나 이쁜 아기인지. 앞으로 너 많이 인정해줄 거야. 사랑해줄 거야 아가. 남들한테 수치 당했다고 생각하는 아가야 넌 수치스러운 아기가 아니란다. 예쁘고 순수하고 똑똑하고 사랑이 많은 아기야. 인정하렴. 진주아기도 너 많이 사랑해줄 거야. 네가 자기인 줄 인정 안 하고 버텼는데 이제 네가 얼마나 예쁜 줄 알았으니까 사랑해줄 거야. 자, 그 아기가 알아들었어. 되게 좋아해. 그 아기가 무슨 여기 이렇게 리본으로 이렇게 머리끈 같은 거 메고 앞치마 같은 거 이런 원피스 입고 막 좋대. 자 진주 본 거 보니까 어때요? 맞는 거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톡 쏘는 맛은 조금 더 완화되고 줄어들고 더 귀여움이 사랑이가 나오면 얘도 엄청 캐릭터가 귀여운 캐릭터야. 영리하고 사랑받아. 근데 실제로 눈은 엄청 커지는데. 그렇지 않냐? 네. 여기 봐봐. 커졌지. 눈이 쌍꺼풀 안 치고 커진 큰 눈. 남자 유형이란 거 진짜. 여자 유형이? 유농이가 얼굴 큰 눈이 큰가? 둘이 똑같이 생겼다고 막 그랬었거든. 근데 유농이도 눈 작은데 지금 보면 진주가 진짜 더. 진주가 눈이 커다란 게 이뻐졌다. 엄청 이뻐졌다. 손대면 안 돼. 쌍꺼풀 절대 하지 마. 엄청 이쁘네. 쌍꺼풀 하면 너무 예쁘더니 지금 엄청 예쁘네. 다나 이제 고칠 때가 있으면 고쳐야 돼. 현대 문명이 이러네.
완벽 고칠 데 없어. 아. 그 아직 남은 그 살기 청산만 좀 해. 걔를 갖다 네. 무시하고 요 입만 조금 청산을 하면 이쁘겠어요. 뭐야? 됐냐 우리 애기? 네. 나 일로 와. 이제 엄마가 봤으니까 안아줘. 어머니 색깔 마음에 드나? 네. 왜요?